자, 우리가 곱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의 의미를 조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4라는 곱셈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2가 네모꿈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2가 네모꿈 있는 것을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2를 네번 더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니까 이걸 간단히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곱셈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죠. 2를 네번 더하는 것은 2 곱하기 4라고 나타내 하고 우리가 곱셈 구구도 외워서 빠르게 계산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2를 네번 더한 것이 2 곱하기 4며 2를 네번 더했다는 건 결국 2씩 몇번 띄어세기 했다는 거예요. 네번 띄어세기 한 거라는 거예요. 자, 2씩 한 번, 또두번 띄어세면 4, 6, 8 이렇게 네번 띄어세기를 한 값이 2 곱하기 4라는 거 우리 친구들 2학년 때 배웠죠. 자, 요거 기억하면서 이제 20 곱하기 4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4 이거 우리 한번 알아볼 건데요. 20 곱하기 4의 의미가 뭐예요? 20이 몇 묶음 있다? 네 묶음 있다. 자, 그럼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이만큼이 20 곱하기 4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수모형으로 10모형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모형 8개니까 수모형으로 계산을 했을 때20 곱하기 4는 80과 같다는 것을 선생님 알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20이 수모형 몇 개예요? 두 개. 수모형 두 개가 네 묶음 있으면 수모형이 8개가 되지요? 그러니까 80. 이렇게 수모형으로 간단히 곱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 볼게요. 이 10모형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자, 20이 원래 10모형이 두 개. 그런데 이게 네 묶음 있으니까 곱하기 4 해서 10모형이 8개입니다. 이렇게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10모형 8개는 1모형 몇 개와 같아요? 그래요. 80개와 같지요? 왜냐면 10모형 하나가 1모형 10개잖아요. 자, 따라서 2 곱하기 4는 8이고, 이 8은 10모형의 수이기 때문에 결국 20 곱하기 4는 8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 수모형으로 알아보면 20 곱하기 4는 80과 같구나. 자, 이렇게 수모형으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봐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수모형으로 알아본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20씩 네번 더하는 것이 결국 20씩 네번 띄어세기 하는 거와 같다고 했죠? 자, 그럼 띄어세기의 방법으로 이 곱셈을 계산하면, 자, 한번 띄어셉니다. 20, 두 번, 40, 세 번, 60, 네번 80, 20, 40, 60, 80. 그래서 20 곱하기 4가 80과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더하기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20 곱하기 4는 20을 몇번 더한 거예요? 네 번.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결국 80과 같습니다. 요렇게 더하기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방법. 그냥 10이 두 개씩, 즉 20이 네 묶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이 두 개씩, 20이 네 묶음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80 생각나요, 선생님?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20 곱하기 4를 계산해 봤는데요. 계산하니까 우리 친구들 뭔가 하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되네. 눈치챘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눈치챘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그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 자, 20 곱하기 4는 80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0 곱하기 4. 그냥 20에서 10모형의 수를 나타내는 이 2와 4를 곱해서 적고 0을 갖다 붙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한 친구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의 방법으로 20 곱하기 4를 계산했지만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십 곱하기 몇을 계산할 때 10모형의 수 있죠? 이 수를 곱하는 수랑 곱해요. 그래서 써줘요. 그리고 뒤에 있는 0을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자, 이 방법이 나중에 수의 크기가 조금 커질 때 이 방법으로 해야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자, 70 곱하기 3. 그냥 10모형의 개수인 7과 3을 곱해요. 7, 3에 21이죠? 21 그대로 씁니다. 21. 그리고 0을 뒤에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70 곱하기 3이 210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